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6일인가요? 25일이죠.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등의 필드 테스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일단 표준은행, 표준화폐, 그리고 국세청, 재무회계 인프라 이 세 가지는 백엔드 모듈 코딩을 1달락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3주 이내, 2-3주 이내에 프론트엔드 구성까지 1달락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까지 구성되면 뭔가 그래도 좀 백엔드만 있는 것보다 뭔가 좀 돌아가는 듯한 느낌, 시각적 느낌이 좀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내 개발자 일부와 해외 개발자 일부로 각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나. 그래서 현재 뭐 표준은행, 표준화폐 프로젝트, 국세청 프로젝트, 재무회계 인프라 프로젝트 등등이죠. 그래서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하고 각 프로젝트는 어쨌거나 기존 인프라를 반자동 인프라로 전환하는 게 각 프로젝트의 목표예요. 의 목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예로 들어 있는데 금융 인프라 같은 경우 국내에 있는 금융 인프라. 금융 인프라는 뭐 시중은행도 있고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외환은행 같은 국책은행도 있고 그리고 이어신 뭐 신용금 같은 것도 있고 금융감독원 같은 어떤 정부 기관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요걸 우리 국내 금융 인프라라고 일하는데 요 금융 인프라를 다 합쳐서 그냥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있죠. 발끈은행, 조폐공사도 있고. 그죠? 요런 것들을 요런 조직들을 다 합쳐서 그냥 요걸로 하나로 퉁쳐 보자는 겁니다. 너무 원대한가요? 프로젝트가? 뭐 괜찮죠. 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국세청을 반자동 국세청으로 한번 바꿔 보자는 것이 국세청 프로젝트가 되고. 그리고 국내 회계법인들 있잖아요. 뭐 3일 회계법인도 있고 뭐 안진인가도 있고 뭐 등등 있죠. 김현장은 회계법인이 아닌가요? 등등의 회계법인과 회계사무소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들을 국가재무회계인프라로 한번 통합해보자는 거죠. 그죠? 반자동 재무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청도 반자동 중기청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 그리고 소방청도 있죠. 소방청 기존의 소방청도 반자동 형식으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등등인데 이러한 코드 초안들은 5월 30일까지 다 1달락 할 거예요. 지금 25일이잖아요. 이번 주 내로 이러한 중소기업청의 코드 초안, 소방청의 코드 초안, 경제청의 코드 초안 등등을 다 구성을 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하나씩을 한단 말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이러한 모듈들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코딩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절반 이상이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5월 30일까지 대략 한 10개 정도 프로젝트 각각의 초안을 1달락해서 GitHub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래 진행 순서는 각 프로젝트의 초안은 저와 저를 도와주시는 두 분이랑 세 명이서 제주도에서 완성을 해요. 그리고 각 프로젝트 팀은 이제 이걸 이제 GitHub에 업로드하는 거잖아요. GitHub에 업로드하고 그리고 코드는 유튜브에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죠. 그러면은 요걸 참고해서 각각의 프로젝트 팀이 요 업로드된 코드를 수정하고 갱신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스타트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각 프로젝트별로. 실제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면 이제 필드 테스트잖아요. 그죠? 필드 테스트 플러스 스타트업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2020년은 일단 반자동화 프로젝트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종래 인프라들을 오픈엣지 블록체인과 전통적 코딩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엘릭스 그리고 피닉스 그리고 액토 조합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통적 코딩 블록체인 오픈에시 기술이죠. 이렇게 해서 반자동화 요 프로젝트들 다 진행을 하고 2021년 이후죠. 여기는 내년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자동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하려고 그래요.
전자동화는 지금 우리가 구성한 반자동 코드에다가 머신러닝 모듈을 추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약 10만 종 정도의 10만 종의 상품 서비스 각각의 세율을 입력해야 돼. 그죠?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반자동이고 만약 전자동이 된다면 이러한 상품 각각의 서비스 각각의 세율을 AI나 머신러닝 모듈이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자동이에요. 자, 어쨌거나 5월 30일까지 이렇게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간단하게 지금 계획입니다. 뭐 지금 당장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획은 기본급에 성과급에 성과금 그리고 스톡옵션 이렇게 제공하려고 그래요. 기본 이런 식으로 조직 구성하려고 합니다. 기본급은 가능하면 연봉 1억 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구성해요. 물론 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조직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참여자에 대한 보상 계획입니다.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이게 된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국내 개발자 일정 수와 해외 개발자 일부로 프로젝트 팀이 구성된다고 상정할 때 이 프로젝트 팀이 기존 우리가 지금 제주도 팀에 올린 GitHub 코드를 수정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가정할 때 그렇게 상정할 때 요 정도의 보상은 충분히 이 정도 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GitHub에 올라가 있는 전자여건 코드, 전자여건 등이죠. 등의 코드 개선을 제시하시면 돼요. 그죠? 전자여건 돌리고 이번 주에 여기 있는 이 코드들도 다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아마 어저께는 우리가 차량 등록 사업소 코드를 올렸죠. 차량 등록 사업소. 차량 등록 사업소. 사업소 자동화죠. 자동화 올렸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법원 등기소 코드 올라갑니다. 등기소 올라가고 또 내일은 중소기업청 그리고 모레 소방청과 경찰청 코드가 올라가요. 이러한 우리 기업에 올려둔 코드들의 개선. 이 코드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좋지만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코드 개선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국내 개발자 명단에 딱 일단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게 2~3명이 되면은 여기 2~3명 정도 수준까지 되면은 저희 해외 개발자와 이제 컨택 그걸 구성할 거예요. 해외 개발자인데 해외 개발자는 일단 우리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그 엘릭스 개발 업체가 있어요. 엘릭스와 피닉스를 만든 업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기업을 만든 기업이죠. 만든 기업 컨설팅 기업이에요. 컨설팅 그러니까 딱 맞죠. 그래서 국내 개발자들과 이 사람들 간의 어떤 각 프로젝트별로 팀이 딱 구성이 되면 그러면은 초기 운영자본 확보를 위한 활동, 필드 테스트를 위한 준비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은행 표준화폐 여기 개발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적어도 2~3명 이상이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코드를 업데이트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코드를 업데이트할 만한 기존에 있는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코드를 업데이트할 만한 능력이 되는 국내 개발자 2~3명이 일단 확보가 되면 그러면은 해외 개발자 팀들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일단 코딩 필드 테스트 계획을 성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국내에 시중은행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하나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수십 개가 있죠. 또 인터넷뱅크도 있잖아.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K뱅크라든가 그런 쪽과 접촉을 해서 요 같이 공동으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건 일단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여기 사람들과 저기 접촉해서 팀을 구성할 수가 있고 그게 되어야지 이제 필드 테스트를 위해서 국내 업체들 뭐 은행들 카카오뱅크나 이런 쪽 조직과 접촉해서 필드 테스트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각 프로젝트별로 성과물은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코딩 과정 자체가 바로 교육법인의 컨텐츠, 그죠? 컨텐츠가 되고, 그리고 또한 교육법인의 운영자원으로 전환되거나 조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표준어행과 표준어 패코더를 업데이트를 할 만한 능력이 되시는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팀 주피터의 기존의 멤버들, 그렇죠? 팀 주피터 멤버에게 우선권이라는 건 당연하죠.